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아직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지 규칙도 정하지 못한 이번 총선인데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 실시 여부를 비롯해서 선거제 관련된 모든 결정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책임을 떠넘기려다 오히려 정치적 부담만 커진 거 아니냐라는 당내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파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예, 금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4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요. 오늘은 경기도 구리에 있는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이 구리시는 국민의힘이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곳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현장 분위기가 지난 부산시장 방문 못지않았다고 반색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옵시다. 한 말씀. 자, 우리 다 동주 화이팅입니다. 마지막 호떡 먹방까지. 지난번 부산 지역 순회 일정 가운데 시장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전통시장 방문인데요. 경기도 구리시. 편한 차림에 비교적 한동훈 위원장이 저곳을 찾았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한 50분 정도? 1시간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 장면이에요. 오늘 주말도 아니고 네. 평일 낮에 경기도의 한 전통시장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뭐 지금 현재 겨울이지 않습니까? 날씨도 그렇게 뭐 따뜻하지 않는데 아무리 지지자들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직접 나와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구리시장 저 이 인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아직 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전은 아닌데 벌써 저렇게 많은 인파들이 모여드는 것 자체를 보면 이번 선거가 꽤 상당히 좀 과열되겠구나라는 느낌들이 많이 들었어요. 우선 한동훈 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그저께인가요? 수원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리를 갔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이 특히 이제 좀 약체라고 하는 경기도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약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인근 지역들 여기를 이제 이 타켓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지역은 지난 지방선거 때 그나마 꽤 이제 유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사실은 여기는 뭐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던 지역이에요. 특히 예. 이 지역은 원내대표를 했던 윤호중 의원이 여기서 지금 거의 사선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만큼 뿌리가 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지역에 주로 이제 강원 출신인 이제 이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뭐기 전략적으로 공천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지원 변호사 등 뭐 몇 명이 이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찾았더니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일단 몰려든 것 같습니다. 단지 어떤 이 지지층들의 어떤 열광 그 정도로 평가하기에는 좀 더 큰 열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있는 일단 지역적 구도, 즉 수도권에 있는 서울 인근 지역에서의 어떤 지지세 확산,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가동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현정 의원 말 맞다나 저기에는 뭐 기자, 유튜버, 강성 지지자들이 다 모일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추산이 안 되는 뭐 당에서는 한 1,000명 넘게 저 전통 구리시장의 한동훈 위원장 혹은 국민의힘의 이 전통시장 방문을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하는데 금요일 오후 3시였거든요. 어느새 저게 한동훈 위원장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는데 약간의 높은 연단에서 저렇게 시민들과 호흡하는 모습 앞서 검은색 승합차에 올라서 시민들과 눈맞춤도 하는 모습들
거의 뭐 지난 부산과 못지않은 많은 시민들 인파가 있었습니다. 빨간 목도리 착용하고 전통시장에 장바구니 들고 호떡을 먹는 모습도 있었는데 한 시간을 채 못 있었더라고요. 좀 더 본질로 가볼까요?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가겠습니다. 노돌 교수님, 아까 이현정 의원이 잠깐 언급했던 부분 중에 뭐냐면 저곳 구리가 지난 세 번의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에게 의석을 내줬습니다.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여당에서는 험지로 꼽히는 곳. 특히 이제 윤호중 의원이 18대만 빼고 내리 4선을 3선 내리 3선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구리를 저렇게 전통시장 찾는 것도 총선 전략에 꽤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지난번 수원도 그렇고 오늘 구리도 그렇고 사실은 수도권 벨트라고 하는 이른바 전략 지역이고 승부처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뭐 19, 20, 21 때 계속해서 윤호중 의원이 민주당 그 소속 의원 당선됐던 지역이고요. 또 18대 빼고 17대도 그렇게 했던 그 지역입니다. 결국 이제 국민의힘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데 한 가지 조금 이제 변화의 조짐은 지난 지방선거 때 2022년 지방선거 때 구리시장에 지금 국민의힘 소속 백경인 시장이 당선됐고요. 예. 바로 그 옆에 남양주 시장 주광덕 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과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에 그런 분위기를 이어갔는가 하는 건 조금 의심되던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국민의힘이 열세 아니야 이렇게 열패감에 젖어있던 지역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저렇게 바람을 일으키면서부터 해볼만하다. 아마 이런 지역으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오늘 가서 보니까 뭐 구리시에도 잠깐 살았다고 거기에도 무슨 연고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참 그런 것도 일종의 뭐랄까 인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일부에서는 지난번에 그 부산 자갈치시장에도 당원들을 동원했다는 말이 있었죠. 아주 일부에서 폄하하는 분들이 이렇게 동원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도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살펴봐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 취임 후에 분위기는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바구니도 직접 들고 그 원래 그 예정은 국민의힘은 한 시간 넘게 좀 전통시장을 찾아서 그 상인들 좀 얘기도 듣고 실제로 구리시 서울 편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저렇게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직관적이잖아요. 꽤 많은 시민들이 몰렸기 때문에 예정된 한 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곳 구리 보신 그대로 평일 낮에 꽤 많은 인파가 전통시장에 몰렸습니다. 제가 현장 분위기를 좀 더 자세히 알고 듣고 싶어서요. 앞서 오늘 구리 현장에 한동훈 위원장 바로 옆에 서 있었던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께 제가 방송 전에 직접 현장 분위기를 물어봤습니다. 시장에 우리가 국민들한테 알리고 온 건 아니잖아요. 알리고 온 거 아닌데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몰리셔가지고 저희가 진짜 약간 조마조마할 정도로 예 우리 저 시민들이 행여나 또 좀 다치시지 않을까 또 시장분들한테 굉장히 민폐가 되지는 않을까 할 정도로 제가 이 옆에 있으면서 사실은 너무 밀려가지고 위원장님도 좀 더 그 시민 상인들이랑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길게 얘기 못할 정도로 그리고 또 우리 언론인들도 굉장히 취재하시기 힘드셨을 거예요. 뭐 신발도 뭐 다 지금 밟히고 뭐 옷도 약간 찢어지고 지금 뒤쪽에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시장에서 쓸 수 있는 그 상품권 있잖아요. 그거 준비를 하셔서 갔는데 그걸 잃어버리셨어요. 다니시다가 인파에 너무 밀리니까 뭐 약간 주머니에 있어도 이게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돈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었고 물론 제가 직접 김예령 대변인께 의견을 물었을 때 현장에 잘 있었으니까 제일 잘 알겠지만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한껏 고무됐으니까 조금 더 이제 또 밝은 모습만 더 보여줄 수 있어서 다만 팩트만 확인하면 예고 그리 오래전부터 하지 않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고 본인 신발도 밟히고 본인 뭐 휴대전화에 좀 파손도 있었다라는 게 김예령 대변인 얘기고 특히 이따 잠시 화면이 나올 테지만 전통시장에서 호떡을 사거나 장바구니에 담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현금을 내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원래는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시장 상품권을 한동훈 위원장이 준비를 해갔는데 그걸 잃어버려서 현금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벌써부터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어떤 바람이 부느냐, 동풍이 부는데 그 동풍이 훈풍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우리 그 시민들, 뭐 동료 시민이라고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하지만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크다. 새로운 정치가 무엇이냐? 586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이만큼 크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게 뭐 부산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야당 세력이 강한 구리시가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인데도 그런데도 저 정도면은 참 민주당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물론 저기 보면 저체 해당 지역 출마를 준비하는 여러 지지자들도 있고 뭐 시민들도 있고 기자, 유튜버 많은 사실은 어느 곳을 가도 저 정도 고정 인파는 몰릴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상회하는 숫자가 분명한 것 같아서 이 정도면 국민의힘의 예비 후보들 한동훈 위원장 마케팅으로 뭔가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이 더 들진 않을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아마 후보들이 뭐 동원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동원한 것도 엄청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말 참패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 경기도 지역에 있는 이 조직들, 당 조직들이 거의 다 사실상 붕괴를 했어요. 예.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후보들 같은 경우에 아예 후보 자체가 없는 뭐 지역도 좀 있고 예. 그다음에 이 지역을 이 조직을 재건하는 지역도 많아요. 보통 여당이면 예전 같으면 기존 조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큰 문제가 뭐냐면 서울은 그나마 괜찮은데 예. 경기도, 그다음 인천 이런 데는 지금 조직 자체가 거의 없는 데가 꽤 많습니다. 아마 구리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여기서 윤호중 의원이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 선거 조직이 이제 갖춰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분들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많이 나오셨을 텐데 지금 아마 이런 분위기를 일단 탄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저것들이 이제 조직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선거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인물이나 구도나 이제 공약 이런 걸로 치러진다 그러지만 예. 사실은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바람이에요. 어떤 바람이 부느냐 따라서 이제 선거에서 크겠는데 우리가 18대 때 여기 유일하게 18대 때 이제 주광덕 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뉴타운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뭐 뉴타운 열풍이 불면서 서울 지역은 만 개 지역을 전부 다 그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역 발전 이런 게 이제 핵심인데 특히 구리 지역은 지금 이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이제 수도권 편입 문제 예. 이게 지금 이슈로 걸려 있거든요. 서울 편입해야 되냐 그렇죠? 안 되냐? 김포, 구리, 하남 그다음에 이제 남양주 뭐 등등이 지금 보면은 이제 이 편입 문제가 핵심적 이슈로 들고 있으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물론 예전에 뉴타운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런 또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예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먹방도 했고요. 아까 보니까 저 비교적 편한 차림, 캐주얼한 옷차림의 빨간 목도리는 일부 시민이 직접 목도리 매주고 선물한 모양입니다. 구리가 윤호중 의원의 3선 지역 그리고 지금까지 5번의 선거에서 한 번만 빼고는 다 이제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저 부분이 아마 전략적으로도 총선에 한동훈 위원장의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전통시장 현장 분위기는 꽤 우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지난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았을 때도 꽤 많은 인파가 몰렸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번 부산에서 팬덤을 확인했을 때 당시에도 민주당에서는 정치인이 연예인병 걸리면 약도 없는데 거품 꺼지고 쇼는 금방 끝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제 정치인문화는 한 달이 좀 넘었어요. 장 변호사님. 네. 오늘 인파를 물론 뭐 윤호중 의원도 많은 생각 현장 지역구인 윤호중 의원도 많은 생각을 하긴 할 텐데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만약 이걸 평가 잘할 수만은 문제는 아닌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이제 정치에 공식 입문했을 때만 해도 예. 이른바 뭐 컨벤션 효과, 뭐 이른바 신상 효과를 누릴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소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미 비대위원장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정치 행보를 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민주당도 겸허하게 또 냉정하게 바라볼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지금 개인 한동훈 또는 뭐 정치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이른바 인지도는 굉장히 높아지는 것 분명히 보이기는 하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고 이런 인지도라든지 뭐 또는 뭐 호감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으로 바로 옮겨갈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나 이제 70일도 안 남은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지 도가 과연 득표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에 이게 가장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출사표를 던진 그 예비 후보들 서로 한동훈 위원장 모시기에 이제 열을 올리지 않을까 그런 예측까지 해봅니다. 사실 저 자리에서 더 많은 상인들과 만나려했지만 인파가 많이 몰리는 바람에 50분 정도만 짧게 전통시장에 있고 다른 일정을 이동한 한동훈 위원장인데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자연스럽게 들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었습니다. 현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장을 예, 좀 많이 보셨어요. 예, 예. 직접 좀 어떤 것 좀 보셨고. 일단 제가 보통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와보니 이게 제가 여기 와서 이 상인분들이 좀 민폐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들리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국민의힘은 여기 계시는 이런 분들에게 선택받고 사랑받고 지지받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전통시장 같은 곳에 자주 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용 공약 남발하는 사기 집단이라고 국민의힘 폭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오타 하나만 바로 잡으면 이제 그제 수원 방문이고 오늘 이제 구리 방문입니다. 그제 수원 방문, 오늘 구리 방문. 그리고 내일 김포를 찾을 예정인데 핵심은 이런 거예요. 격전지, 경기도에 다 걸겠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불리한 이 민심을 다 잡기 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아까 마지막 말 중에 한동훈 위원장 말 중에 노돌 교수님.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사랑과 지지를 받고 싶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 집권 여당이 하면 하는 거지라고 왔더니 사기 집단 아니냐라 했더니 바로 민주당이 자기 얘기 아니냐는 거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그런 말을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지금 여든 야든 뭐 다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공약들 가운데는 정말 저게 될까 할 정도의 공약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서울도 그렇고요. 지상철을 전부 지하화하겠다. 이런 공약 내놓고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 가서 하니까 이재명 대표도 저기 저 어디 갔죠? 신도림 쪽에 갔나요? 거기 가서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공약을 다 내놓고 저출산 문제도 뭐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가는 공약을 다 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고요. 예. 심지어는 뭐 대학까지 다시 학비를 내줄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했고. 근데 그것을 가만히 따져보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의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상철 전부 지하화한다면 1km에 지금 4천억 든다고 보통 얘기해서 지금인데. 그러니까 여야 모두 돈 문제를 고려 안 하고 질렀다 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공약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예. 그 만약에 총성용 공약 남발하는 무슨 뭐 사기 집단이라고 얘기한다면 양쪽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는 공통 공약을 이렇게 내놓는다면 여야가 함께 자 그럼 이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현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논의해보는 그런 그 뭐 얘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지 상대를 사기 집단이라고 총선용 공약을 남발한다고 얘기하면 그게 고스란히 자기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부메랑일 텐데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여당이 본인이 그냥 실천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공약만 남발하냐. 지금 하면 된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에 한동훈 위원장 저 구리 전통시장 현장에서 자기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바로 맞받아쳤어요.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그 일단 현장 분위기,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여러 경기도
지역들을 가는 내일 또 김포를 찾는 거니까 이런 현장 분위기는 국민의 입장에서 나쁠진 않을 것 같아.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근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른바 한동훈표 공천이라고 하는 킬러 공천이라는 지역이 바로 김경률 비대위원이 수사표를 던진 바로 마포인데 만약 다음 인물들이 마포에 나온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랐을 때 정청래 45, 김경률 34. 이 부분을 봐도 뭔가 국민의힘 입장, 특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초반 여론조사 뚜껑이 그리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평가들도 좀 있습니다. 그 지난 총선에서요. 그 정청래 의원이 몇 표 차이로 몇 퍼센트 차이로 이겼는가? 17%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런데 김경률 이제 후보가 되겠죠. 김경률 후보하고는 불과 11%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신인인데도 17%에서 11%면 6%잖아요. 6%를 따라잡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6%씩 두 번만 그 바람이 불면 그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처음에 김경률 이제 후보, 김경률 회계사가 그 비대위원이 거기 마포 을에 출마한다라고 하길래 제가 용기는 높이 사지만 승산은 별로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선거가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람이 한 두어 번만 불면 그럼 이것도 모르겠다. 진짜 마포 을도 모르겠다. 이 지경인데 그런데 민주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진짜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아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 이게 공평하게 봐야 되니까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말고도 그 해당 지역에서 당협 위원장인 김성동 위원장도 47대 28 여기는 조금 더 격차가 나긴 하는데 다만 정청래 국민의힘 누구 이런 구도에서 특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 지근거리에 있는 김경률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의 여러 목소리들이 좀 반영이 된다면 글쎄 좀 해볼 만하지 않냐라는 일부 여론조사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아직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고 당내 예선이 먼저 경선이 먼저 남았으니까요.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구리 전통시장을 찾아서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인사를 한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한 전략진 구리를 찾은 한동훈 위원장. 제가 아까 오타 말씀드린 걸 다시 바로 잡자면 오늘 구리. 그제는 손을 찾았다면 내일은 김포 예정, 경기도 사활을 걸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뉴스 탑10 1위로 가보겠습니다. 선거제 다시 이재명 손으로. 선거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지 규칙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조만간 선거제에 대해 민주당원들에게 한번 의견을 묻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왜 강성 당원들 손에 맡기냐라는 비판도 당내에서 나왔었죠.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거가 7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선거구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죠. 누구 때문입니까? 이유는 뭐죠? 두 가지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에 나오고 싶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는 진영에 있어서 몫을 나눠 먹기 쉽게 하려는 것. 이 두 가지 니즈가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 갈 거 그랬어요. 정치하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얼마든지 말을 바꿔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본인들 공약 아니었던가요? 핵심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권역별이라는 거 붙이는 거 원래대로 돌아가기 창피해서 저러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거 모르실 것 같습니까? 좀 기본적인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지금 60 며칠 남은 건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고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오늘 이 선거제 관련 시간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른 아침에 한동훈 위원장이 선공을 했습니다. 민주당 갈 걸 그랬다. 정치하기 너무 편한 것 같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민들이 적으니까요. 직접 민주주의를 했습니다. 모든 것들 다 시민들이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근대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이제 대의제를 다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그 시민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의 손으로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단계 그런 뽑는 사람마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다 크기가 다릅니다. 자,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고 대통령의 임무는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그런 헌법 개정이라든 이런 걸 할 경우는 이제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경우에. 그렇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결국 이 리더가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이 뽑아준 만큼 결정하는 겁니다. 당대표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문제를 결정하라고 사실 당대표를 하고 이렇게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려운 거 결정 안 하면 뭐하러 당대표 임명하겠습니까? 그냥 시민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 선거제 문제는요. 결국 국회의원들이 뭔가 어디서 너 이 룰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됐어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왜 결정이 안 됐습니까? 지난 21대 민주당이 뭐 준연동제라고 하는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그런 어떤 제도를 갖다가 도입을 해서 정말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초유의 그런 정당 역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위성정당 이제 다시는 안 만들겠다. 약속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보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제 고수하겠다. 그런데 위성정당은 안 하겠다 했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바빠 죽겠는데 지금 다른 정당들한테 지금 의석 나눠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멋지게 지면 뭐하냐. 자 그러면 병립편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소수 정당들이 무슨 소리냐 지금 준연동제 그렇게 해놔놓고 왜 글로 가느냐라고 하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반대하니까 또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문제는요. 예. 지금 국민의힘은 이미 당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 정해져 있어요. 왜 왔다 갔다 했냐? 바로 민주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뽑아놓은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본인이 약속해놓은 거는 있고 이걸 뒤엎으려니까 또 계속 약속만 뒤엎는다 그러고 그러면 아이고 당원들한테 그냥 맡겨서 그냥 당원들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자라고 했더니 한동훈 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저 유인태 국회 전 국회 사무총장이 예. 정말 낫지라는 비유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아,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거 이렇게 안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긴급히 최고위원을 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떠넘겼어요. 정말 돌고 돌고 돌다가 다시 원점으로 온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 본인이 결정하고 정책 책임을 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득하면 되는 것이고 리더를 왜 뽑습니까? 모든 문제를 국민들을 설득하고 당원들을 설득하라고 뽑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손에 있는 거죠. 정말 이런 리더십 가지고 어떻게 지금 앞으로 정치를 하시겠습니까? 나도 민주당 갈 걸 그랬다. 정치하기 너무 편한 것 같다라고 비꼬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선거제 관련해서 다음 화면을 볼까요? 비교적 그런데 선거제를 뭐 연동형 뭐 이런 부분보다 오히려 좀 덜 알려진 내용이 있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중 등록제라고 해서 만약에 이 부분을 채택한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둘 다 입후보할 수 있는 부분을 민주당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게 마치 이재명 대표를 위한 선거제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살다 살다 이중등록제라고 하는 거는 처음 들어봤는데 어느 나라에서 저런 거 하고 있는가 어떤 역사에 저런 게 있었는가 전 진짜 모르겠고요. 그냥 병립형으로 하세요. 그다음에 사실 준연동형 그 비례대표제는 이미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실청 특히 민주당의 586 특권정치 수준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걸 갖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은. 예. 현실을 직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립형으로 회귀하고 이재명 대표 그냥 비례대표 입원 그냥 하세요. 그 뭐 다 아는 걸 갖다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제도를 갖다 만들려고 하는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요. 절대 반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탄을 할 수 있는 절대 배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빙빙빙 돌려봤자 어차피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뭐 한두 번 시권했습니까? 한 번 더 시권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뭐 다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어렵게 뭐 준연동형이 뭐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병립형으로 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뭐 2번이든 4번이든 받아가지고 국회에 다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당내에서도 논란이 많고 특히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거 이재명 대표 면전 앞에서 무책임한 행동이다, 책임 전가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선거제 선택을 위해서 전당원 투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며칠째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도부에서 결정하지도 논의하지도 않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상합니다. 저희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전당원 투표에 기대어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과거 위성정당을 창당할 때, 서울 부산 보궐선거 후보를 공천할 때 전당원 투표로 동의를 얻어 실행했지만 그 이후 큰 후폭풍에 시달렸고 지금까지도 떼고 싶어도 떼어지지 않는 꼬리표로 남아있습니다.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말들이 나왔고 비공개로 뭐 여러 민주당이 오늘 오후 점심쯤에 회의를 거쳤는데 전당원 투표 실시 여부를 비롯해서 선거제와 관련된 모든 당론 결정을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게 오후 현재까지 민주당의 결론입니다. 그 노도열 교수님, 다시 이재명 대표의 공이 넘어왔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건 저 고민정 의원이 얘기한 게 맞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잘못했던 위성정당 만들 때 또 뭐 보궐선거에 공천할 때 이렇게 전당원 투표를 했다, 잘못했다, 반성이 분명히 맞는 겁니다. 근데 저에 관한 이재명 대표의 뜻은 분명한 것 같죠, 지금? 예. 병립형으로 가고 또 그러나 이제 약간 명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뭐 권역별로 가고 거기다가 또 이중 등록제를 한다. 이런 뜻이 분명한 것 같은데 고민정 의원이 저렇게 그 뜻에 반하는 얘기를 해서 괜찮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고민정 의원이.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자꾸 뭔가 정도로 가지 않고 자꾸 이렇게 뭔가 그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 명분을 세우려고 하는 게 이건 정치는 그야말로 바른 길로 가야 하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중등록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에겐 낯선 제도입니다. 한 번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고요. 예. 그러나 독일에 이제 석패율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내각제 선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독일은 그 얻은 장이 얻은 비율대로 배분하는 완전하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의석도 막 늘리기도 하고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이고요. 이중등록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독일에서 채택한 석패율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른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험지 나가지고 유력한 정치인이 거기 나가서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을 좀 구제해주자 이런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뜻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콜 수상이 한때 그런 석패율 제도에서 구제된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만약에 우리가 이걸 채택한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른바 위성 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서 완전히 소수 정당의 기회를 주자 하는 그 소수 정당의 기회마저 한 석 두 석마저 완전히 뺏어 버리는 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거대 정당이 꼭 먹고 알 먹고 다 둥지까지 갖다 불 때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소수 정당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그 고민 자체도 예. 완전히 그 결과적으로 말살해버리는 그런 제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설마 저는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 출마하고 이 또 비례대표로 등록을 해가지고 권역별 비례대표 등록해서 이중 등록을 한다. 혹시 떨어질 가능성을 대비한다. 저는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러면. 비례대표 한 석을 그 소수 정당에게 또는 민주당 다른 사람이 거기 비례대표 입후보했던 걸 완전히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에서 떨어지면서 예. 한 석을 가져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뭐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그 당 대표로서의 리더로서의 결정이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 당내 비판도 많이 나왔는데 전당원 투표에서 당원들 목소리를 듣자라는 게 이제. 이른바 강성측명 의원들의 얘기고 고민정 의원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전당원 투표는 떠넘기기다라는 비판 나왔는데 돌고 돌아서 그러면 이거 전당원 투표에 붙일지 말지 혹은 선거제를 어떻게 할지도 지금 이재명 대표 공유 왔는데 근데 이렇게 되니까 장 변호사님 결국 이 대표가 약간의 책임을 좀 당원들에게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다가 본인이 다시 정치적 부담만 커진 걸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실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포괄적으로 위임을 당대표에게 했다는 건데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지도부나 의총에서도 어느 정도 방향을 터주고 나서 전당원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쳤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좀 아쉬움은 남긴 하는데요. 아마 지도부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결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에게 이제 위임을 하고 그다음 모든 권한을 넘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모든 이제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는 어느 정도 거친 것 같고 예. 그러나 그 의견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지도부에서는 결단을 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다만 이럴 때 이제 당대표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포괄적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대표로서는 본인의 고독한 결단이 남은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일단 당 내에
외에는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주적 절차들이 있습니다. 뭐 지도부의 결의도 있는 것이고 또 의총에서의 의결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당원들의 투표로 정할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민주당 내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치든지 간에 일단 이재명 대표가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부적으로는 더 이상 잡음 없이 대표의 뜻에 좀 받아줘야 되고 따라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럼 또 이 대표의 선택만 남았는데 또 이 대표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그랬었나요? 그 이재명 대표가 비례 가고 싶어한다. 혹은 비례대표 본인들 주변 친한 사람들 나눠주기 위해서 이 선거제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 대표에게 의문을 던졌었는데 다시 공은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왔고 당원 투표에 붙이지 말지 혹은 선거제를 어떻게 결정할지도 지금 이 대표 판단에 남았습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민주당이 하겠다는 전당원 투표는 히틀러, 나치당, 모택동의 문화혁명, 한국전쟁의 인민재판에 쓰였던 독재자의 군중동원 방식입니다. 당원 뒤에 숨어서 자신의 권력 욕심을 채우겠다는 최악의 기득권 정치입니다. 뭐 자꾸 전당원 투표 뭐 운운하던데 예. 원래 전당원 투표 간다는 게 제일 불길한 거예요. 최악으로 그동안 전당원 투표라는 걸 예. 흔히 뭐 당권은 뭐 당원에게 있고 하는 사람들이 예. 대개 그 원래 히틀러가 국민만 보고 간다고 그랬어요. 독재가 항상 하는 소리가 국민만 보고 가고 대의제를 무시하고 예. 이게 당원 투표해가지고 그 못된 짓은 다 당원 투 전당원 투표해가지고 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야권에 올라온 유인태 전 총장 얘기는 저 못된 짓이라는 표현, 못된 짓. 정혁진 변호사님 그 못된 짓이라고 표현한 게 과거에. 위성정당 참여 여부 참여할지 말지 혹은 본인들 귀책, 본인들 책임으로 보궐선거 일어나는데 여기 후보 낼지 말지 이런 것들을 모두 전당원 투표 실시해서 다 밀어붙였기 때문에 유인태 전 사무총장 말만 따라 저는 못된 짓을 또 한 번 당원 투표에 붙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거는요 무슨 의미냐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책임을 지라고 사람을 갖다 뽑습니까? 사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대표가 책임지는 거고요. 어쨌든지 간에 대표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지라고 대표자를 뽑아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연봉도 많이 주고 권한도 많이 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대표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저런 전당원 투표 같은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그럼 무엇이냐면요. 정치가 실종됐다는 이야기예요.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정치가 없다는 이야기고 예. 그 말은 뭐냐면은 대표가 지도부가 굉장히 비겁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보면 물론 뭐 이분들은 지금 이 대표에 대한 격양된 반응들 쏟아내고 있는 걸 감안해야 됩니다만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대표는 이게 다 모택동의 문화혁명 똑같이 또 나치 히틀러 얘기까지 나오고 뭔가 이걸 다 떠넘기면서 본인들이 의도한 대로 강성 당원들의 손에 맡겨버리는 그런 듯한 모습들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제 관련해서 그리고 당원 투표에 붙이지 말지 비례대표 규칙을 어떻게 정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저희 뉴스탑10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길지 않게 만나볼 건데요. 최근 한동훈 위원장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 서로 간의 비판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아예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와 차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의찬 특보 부적격 관련해가지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도 비판 나오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성우 의원님이 오늘 SNS에 이제 한동훈 장관 나오면 땡큐라는 뭐 이런 당 지도부의 생각이 좀 1차원적 사고다.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게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원칙과 상식에서 대표님 포함해서 지도부 이선부터 요구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국민의힘에서 장재원 의원들 불출마하면서 이제 대표님 좀 희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혹시 헌재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원칙과 상식에서 12월 말까지 좀 용단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지금 좀 어떤 생각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무슨 말을 했냐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할까 생각 중인데요. 누가 그러더라도 저는 안 그러기로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기자이시니까 매일 브리핑을 하겠다는 뭐 사실 하루에 두 번 정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겠다. 언론 대응 방식 관련해서 좀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단순한 어떤 언론 대응 방식이보다는 사실 언론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직접 어떤 정치인들에게 묻지를 못하니까 기자가 대신 물어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과 이제 소통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난번 이 피습을 당한 이후에 지금 일단 이 브리핑 횟수를 굉장히 줄이려고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 더군다나 이렇게 곤란한 질문들이 자꾸 쏟아지니까 엉뚱한 대답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게 또 별로 안 좋아 보이니까 아예 이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질문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어떤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도록 질문하라라고 많이 배워왔습니다. 왜냐? 상대방이 이런 질문을 받고 대답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아주 좋은 질문이거든요. 근데 요즘 뭐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기자들이 많이 질문하는데 예. 이게 그래야지만이 이 정치인들이 국민 앞에서 항상 거짓말을 하지 못하고 또 국민들에게 어떤 이 항상 친절하게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 거의 뭐 매일 어떤 장소든지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새로운 어떤 저는 또 정치의 풍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꽤 이제 이 피습 이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예전에는 아예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벌여왔거든요. 결국은 이제 국민들과의 소통의 단절이 아마 오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거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또 자신감이 없거나 뭐 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아마 상당히 좀 여야 간의 어떤 이 기자들의 어떤 이 질문에 대한 대응차도 상당히 좀 있을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장 변호사님 이런 부분이 있겠죠. 물론 피습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달리 좀 더 이재명 대표에게 주변 사람들 이제 사람이 너무 붙으면 트라우마만 있으니까 다만 저렇게 이제 브리핑이 극단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면 이수 선점에서 당대표로서 각각 경쟁력에서 좀 밀리는 거 아닌가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늘 말씀 중에 뭐 누가 그러더라도 뭐 이런 말이 더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브리핑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와 비교를 하면서 차별화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으로 확실히 삼으신 것 같거든요.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선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 이재명 대표의 구도로 치르겠다라는 전략들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총선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정부에 대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이재명 대표에게 뭐 대척점에서 선명하게 공격하시는 건 좋겠지만 이런 본인이 언론 브리핑을 자주 하겠다,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듣는 또 국민들께서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아직까지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 부분도 떠올리게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예. 뭐 신년 기자회견 얘기는 뒤에도 있는데 뭐 대담 형식으로 대체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추가로 다음 주제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 마무리하고요. 근데 민주당 내부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더 복잡합니다. 오히려 선거제 말고도요. 다음 주제입니다. 작년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던 양소영 전국 대학생위원장이 오늘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만을 위한 민주당이다 이렇게 작심 비판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벗어난 정당이 되었습니다. 국민 다수가 더불어민주당에 불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투자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5월 12일 김남국 국회의원의 코인 문제 기자회견 이후에 호출이 있었고 불려가서 그때 재명인의 마을에 나와 있는 글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저 개인적인 문제들의 추측성 글을 가지고 기자회견에 관련된 문제들을 포함해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김지호 부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압박이 이재명 대표를 뜨셨다고 약간 이렇게 느껴지신 게 있으세요? 저희 대학생위원회에게 관련된 어떤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을 권유하시고 오더식 정치의 행태를 계속 반복해서 하셨었는데요. 떠나는 마당에 그런 이야기들을 굳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재명만의 민주당이 됐다라고 탈당을 하면서 전국 대학생 위원장이 노도현 교수님 최근에 이제 자주 언론에 노출이 됐던 김지호 정무조정 부실장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죠 김지호 실장이 김남국 코인 의혹 당 지도부가 답해라 정치 개혁해라라고 했더니 직무 수행 못할 수 있다며 압박했다 물론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현장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김지호 전 부실장이 좀 얘기와 서로 다르니까 그 점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뭐 그런 사실관계가 어떻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을 탈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지적하는 게 이재명 사당화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바로 민주당이 김대중 정신을 잃어버렸다. 라는 걸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기본적으로 그때 그 김대중 그 저 대통령 당시 또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총재였잖아요. 당의 총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됐던 그런 시대인데 그때도 다른 목소리, 이른바 비주류들의 활동을 오히려 권장했었습니다. 그런 쓴소리를 하는 걸 가만 뭐 듣고 있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잘 정치에 반영해서 오히려 건강한 당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의 민주당 상황은 그런 것보다 더 악화되었고 잘못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바로 그 소리죠. 예.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서 건강한 정당으로 나간다. 더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나간다. 더 큰 세력으로 나가겠다. 이런 데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사람이 더 줄어들더라도 의석이 줄어들더라도 나는 나를 결사옹위하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데 관심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우려가 들어요. 제가 우려할 일은 아닐지 몰라도 예. 그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목표가 제1당이고 151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지금 전체 뭐 더불어민주당 이른바 야권 세력 합치면 180석 가까이 되는데 예. 151석이 목표라고 하는 게 꼭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많을 필요 없다. 나를 결사옹위하는 그런 세력들로 만들면 된다.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조금 착각하는 것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그런 사람들로 철저하게 공천을 해서 자기 사당을 한다. 공천 끝나고 그 사람들이 의원이 되면요. 예. 지금처럼 절대 이재명 대표 결사옹위하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는 정말로 속된 말로 뒤통수 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친명이라고 지금 자부하고 알겠습니다. 강성발언을 하는 사람 중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양소영이 전 위원장이 탈당을 하니까 같이 이제 대학생 청년 정치를 했던 또 다른 청년 정치들은 뭐 양소영 위원장을 향해서 오늘 변절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어쨌든 핵심은 이재명만을 위한 민주당이 됐. 그 누구도 이재명 대표 잘못을 지적할 수 없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네, 장현주 변호사님. 네. 꽤 이제 양소영 위원장 청년 정치인으로서 당 지도부가 공을 들였던 인물인데 결국 탈당을 해서 제3지대로 갔고 어제였습니다. 원조 친명으로 불렸던 유승희 전 의원도 방탄에 집중하다 민생 놓쳤다 어제 탈당을 했는데 글쎄요 뭐 의견이 다르면 탈당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 대표 주변은 마치 덧셈 정치가 아니라 뺏음 정치로 바뀌는 것 같고 다 나가면서 이 대표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를 하는데 당 사정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사실 정당이라는 것이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당이나 또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당내에서 또 많은 갈등들이 또 뿜어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여러 가지 또 공천 과정에서 갈등들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개파 갈등으로만 치환된다는 부분은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으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지금 제3지대가 지금 어느 정도 세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결단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요소들을 다 배제하고 단순히 그냥 뭐 친명과 뭐 또는 비명 이런 개파 갈등으로만 이 모든 현상을 설명하기는 좀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당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시스템 공천이라든지 또 당원 당규상에 있는 공정한 공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갈등들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공천 과정에서 잠재워질 수 있다 이런 기대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볼 만한 게 있습니다. 오늘 몇몇 언론들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얘기인데 민주당이 한때 탈당했던 후보들 이번 공천 과정에서 감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친명 후보들이 많다. 이현종 의원님. 네. 한때 탈당했던 탈당 이력이 있는 인사 16명. 한 25% 점수 깎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뭐 이러면서 이것도 친명 친문 혹은 친명 대 비명의 새로운 갈등 조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아마 민주당의 이제 공천 과정에 보면 이제 그런 갈등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역들이 워낙 많고 또 이 현역에 이제 비명계가 있다 보니까 그 비명계를 집중적으로 사실은 친명계들이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훨씬 더 공천받기 쉽다라고 이제 본인들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룰을 만들면서 이제 그들에게 어떤 이 유리하게 룰을 만들어 버리면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탈당을 감점으로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굉장히 지금 내부적으로 좀 이 갈등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탈당했다가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당선돼서 복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권성동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과연 그러면 페널티를 줄 거냐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권성동 의원, 뭐 김태원 이렇게 있죠. 그렇죠. 국민의힘에. 예.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탈당했다가 이 공천을 다시 들어오면 이 감점이 큽니다. 저 정도 감점이 되면 거의 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 면제시켜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침 이제 그게 친명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이제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저게 굉장히 아마 공격의 어떤 이 칼일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현역이기 때문에 불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도전자들이 저런 어떤 이 감점을 받지 않고 저렇게 할 경우는 공천 과정에서 파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저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정영진 변호사님, 각기 네네. 다른 사유가 있고 뭐 이걸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하면 25%를 점수 깎이는 게 이게 뭐 규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럼 이제 비명계에서 하는 얘기는 그럼 이거 다 결국 자객 공천하고 뭔가 그 민주당의 현역 의원 특히 이제 비명계 의원이 있는 이런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들에게 페널티 안 주는 부분은 결국 다 이재명 대표 입김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시각 뭐 당내 여러 가지 좀 시선들이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아주 공교롭게 이상한 결과가 도출됐다라고 하면 그럼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대표보다 더 공천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재명 대표가 통과했는데 그러면 낙타가 뭐 바늘귀 구멍 통과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바늘귀가 어마어마하게 크면 다 통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낙타는 통과했는데 뭐 그거보다 훨씬 작은 뭐 당나귀나 이런 사람들은 뭐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그 문이 생겼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의 민주당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과 관련된 후유증이 총선을 앞두고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글쎄요. 뭐 공천 과정은 워낙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특히 친명들에게 이런 탈당 페널티를 주지 않는 거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당 일각에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내 갈등, 개파 갈등, 공천 갈등 말고도 밖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연일 운동권 청산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는데 바로 한동훈 위원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낡은 시대 정신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 비대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 검사 한동훈으로만 존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홍익표 대표는 성동에 있다가 서초로 옮기셨죠? 그 성동이 누구 거였죠? 누구 지역구였죠? 임종석 아닙니까? 그 임종석에게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 서초로 옮긴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70여 명의 명단은 다 뭡니까, 그럼? 그분들은 그러면 다 운동권이 아닌 겁니까?
70여 명이라는 되는 그런 분들이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 공당에서 국회의원을 계속 몇 선씩 하는 것, 운동권 경력 없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말씀 잘못 옮기신 거 아닌가요? 설마 홍익표 대표가 정말 민주당에는 운동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어제부터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홍익표 대표도 그렇고 전해드리면 믿기지 않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네요. 운동권 세력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한동훈 위원장 말은 전해드리면 믿기지 않는 말을 한다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권이라 하면 과거에 이제 운동을 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이제 운동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 운동권 경력을 가지고 어떤 이 운동권 카르텔의 일원이 되는 이런 형태들을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는 총학생장을 하지 않으면 사실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참 총학생장이 많습니다. 각 대학교의 총학생장 출신들이 꽤 많고 이제 그분들이 3선, 4선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운동권인가 아닌가. 이제 운동권에서 정치인으로 이제 변신한 거죠. 그렇지만 그 뿌리와 그 어떤 이 자기의 둘러싸고 있는 이 어떤 카르텔 이거는 여전히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운동권 정치다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학생 운동권 출신, 그다음 노동 운동권 출신들이 제가 알기로 한 70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 다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중요한 어떤 당직을 맡았거나 당직을 맡았던 분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이제 여기에 경력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끼리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문화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저 신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공천하거나 뭐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누구 선배냐, 누구 후배냐, 어디 출신이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진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운동권 경력이 없으면 또 이 운동권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이 없으면 사실 명함 내기가 힘든 게 민주당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예.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홍익표 의원도 이제 운동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경강부회 아니겠습니까? 버젓이 존재하는데 버젓이 그 카르텔이 존재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당 내에서 각 대학교 총학생장 안 한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 다 했거든요. 저도 뭐 같은 다 아는 처지니까 하는 예. 이야기인데 그런 문화들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라는 것들이 이제 문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직함 생략하고요. 김민성, 조정식, 이인영, 정청래, 서영교, 윤건영, 우상호. 물론 뭐 운동권의 대부 뭐 민경우 씨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운동권에 끼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만.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는 아무리 감안해도 이런 것 같아요. 그 노동훈 교수님. 운동권 출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운동권 세력이 기득권이 아니고 운동권 세력이 어떤 이득과 프리미엄을 다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를 얘기하는데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게 관건이겠네요. 지금 이제 자꾸 운동권 청산 얘기를 하는데요. 뭐 민주화운동 과거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민주화운동 했다 하는 건 우리가 뭐 존경해야 할 경력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 제가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그 운동권 청산 관련 토론회를 다녀왔었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얘기도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당시 민주화운동 했던 그 당시 가졌던 세계관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40년 후에도. 그 지금도 임종석 저 실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 이게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너는 그때 뭐 했냐? 이 물음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40년간을, 거의 40년간을 그 경력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똑같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도 여전히 친일 반일 하지 않습니까? 뭐 민주 독재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이 그 당시 지금 독립이 됐는데 아직도 독립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세계관이 문제라는 것이고요. 민주화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예. 그런데도 아직도 민주화운동 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또는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검찰 독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대 독재라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자신들이 존재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했던 자체, 그 운동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가졌던, 20대 때 가졌던 잘못된 세계관, 또는 그거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지금도 40년 후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운동권 청산은 시대정신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분들은 뭐 증오해서 알겠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해서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세력을 그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던 그것이 우리나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것을 청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당내 지금 총선 앞두고 여러 개파 갈등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밖으로는 이렇게 운동권 청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얘기했던 부분, 홍익표 원내대표가 우리의 운동권 세력 없다고 했더니 조목조목 한동훈 위원장이 반박한 얘기, 믿겨지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저희가 두 사람의 공방을 짚어봤습니다. 또 다른 뉴스탑10 상위권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수 여권으로선 이 숫자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전인 다음 주 수요일에 신년 대담을 방송하는 걸로 전해졌죠. 그런데 오늘 갤럽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9개월 만에 30%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정 63, 긍정 29. 이현종 의원님. 네. 물론 대통령실도 이 수치를 심각하게 바라보겠지만 30%대가 9개월 만에 무너졌다는 건 꽤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더구나 최근에 윤 대통령이 이제 이 각종 뭐 이 토론회, 이제 민심 동행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이 20%대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다음을 잃어버리고 있다. 저는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공정과 정의, 법치주의 이걸 강조를 했고 또 소통이라는 것들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도어스태핑을 했습니다. 기자 출근할 때 기자들과 함께 뭐 질문에 대해서 서슴없이 대답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이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이제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뭐 사과 뭐 이런 해명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그동안 취해왔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에 대한 이제 어떤 실망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저는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과의 어떤 갈등 이것도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제 야당에서 약속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왜 뜬금없이 한동훈 위원장을 그만두라고 하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 지금 한동훈 위원장 좀 전에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구리 가서 그 많은 시민들이 나온 거 보셨지 않습니까? 예. 저런 한동훈 위원장을 그냥 사퇴시켰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럼 도대체 여당은 무슨 무기로 선거를 치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쌓이면서 결국은 저는 이 지지율로 나타났다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해법 결국은 다시 윤석열 다음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정평가 이유를 제가 짚어보면 경제 민생 물가가 가장 많았고 소통이 부족하다.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특히 여기 뭐 김건희 여사 문제도 부정평가 이후에 6% 이상, 6% 정도 되는데 그럼 이현정에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하셔서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의 선봉에 서서 여러 그 인기 혹은 팬덤을 확인하고 있다. 반면에 대통령의 지지율인 30%대가 9개월 만에 무너졌다. 이게 집권 여당 역학 구도에도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정부 여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예. 한 몸인데 한쪽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한쪽은 올라갑니다. 이 현상이 만약에 지속될 경우에 예를 들어 총선이 물론 이제 그 끝나고 남은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이것이 사실은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고 뭐 여당 지지율도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그러죠. 서로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사실상 어떤 내부 갈등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극복을 해야 될 겁니다. 신경빈 의원님, 일단은 윤 대통령 아까도 부정평가 중에 소통 부분을 좀 문제로 지적하는 여론이 있어서 아마 7일 KBS인가요? 사전 녹화한 뒤에 설 연휴 전에 방영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뭐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입장 표명도 한다. 신년 대담 형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너무나 그 기자회견을 안 했어요. 지금 2년이 다 들어가도록 딱 한 번 하고 도어스태핑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기자회견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너무 지금 숙제가 많이 밀렸고 이번에 명품백 사건 이건 뭐 숙제가 대형 숙제가 나온 거고 여기에 거부권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숙제를 한꺼번에 처리하지 안 되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난국으로 들어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기자회견을 지금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전공법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대담으로 가면 이게 이제 약속 대련이죠. 이거야말로 정말로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답변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예. 그래 잘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대담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최고 정치 지도자가 풀 수 있는 것은 정면 승부밖에 없습니다. 예. 정면 승부로 하고요. 그 미국식 기자회견 제도가 도입이 된 지가 꽤 오래되고 이것을 지금 전 세계가 다 따라가는데 예. 우리도 따라가는 게 맞을 거예요. 미국식 기자회견은 긴 시간 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하고요. 자주 하고요. 그리고 후속 질문을 1회 이상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약속 대련하지 말고요. 근데 지금 이런 걸 할 만한 아마 담대함을 대통령이 지금 잃어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애초에 그 모토로 예. 다시 돌아가기를 권합니다. 두 분 말씀 다 이제 윤석열 다음을 찾아야 된다. 과거 대선 후보로 지지했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거 아니냐 이런 두 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7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잠시 화면을 보고 오겠습니다. 아유, 이 장기간 저 장시간 차를 타셨나 괜찮으세요? 예, 잘 왔습니다. 예, 한 4시간 걸리셨죠? 3시간 좀 넘었습니다. 네. 날씨도 예. 찬데 여기까지. 아, 아닙니다. 예. 이 위에 이제 조그만 방 몇 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때 달성에 네. 그 제가 꽃도 보여드리고 강아지가 점잖을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많이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 정혁진 변호사님, 박 전 대통령에게 윤 대통령이 회고록과 혹은 북콘서트로 진심 읽혔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다. 그 대통령 선물을 보내면서 그 원래 그 아버지 부친 윤기중 고 윤기중 교수의 지역 전통주가 대통령 선물이었는데 또 박 전 대통령의 지금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아카시아 꿀을 박 전 대통령 맞춤형 선물까지 줬다는 얘기가 전해졌고 아무래도 지금 본인 지지율과 연동이 돼서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도 윤 대통령으로서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요.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생일에 저렇게 전화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이런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살아계신 전직 대통령은 제 기억으로는 세 분밖에 없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러한 전직 대통령들의 생일이나 어떤 특별한 기념일에 선물 같은 거 보내는 건 저는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 마침 오늘 공교롭게도 지지율이 30%도 무너졌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저렇게 전화하는 게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조금 전에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다음을 회복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잠시만요. 지난 25일이었습니다. 비공개 일정 도중에 중학생에게 성교육을 당했던 배현진 의원. 피습 8일 만에 첫 공개 활동을 했고요. 아마 정확히 지난 목요일 뉴스탑텐 시간이었죠. 그 중학생 피습 사건 관련. 이 모자. 빵모자 비닐을 쓴 걸 보면 당연히 이제 8일 만에 흉터 부위가 있기 때문에 현장 화면 잠깐만 뭐 들어서 현장 목소리 들어도 될까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완벽하진 않은데요. 덕분에 오랜만에 푹 쉬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오늘 행사가 8일 만이잖아요. 네. 8일 동안 좀 출근이 회복을 하신 거예요? 뭐 저 아직 말끔하진 않아요. 좀 컨디션이 지금 완전히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병원에서도 치료 너무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잘 낫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구 행사에 8일 만에 피습 8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배현진 의원 얘기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에가 또 자연스럽게 배현진 의원 관련 주제였기 때문에 이 얘기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속보를 만나봤던 것처럼 피습 당했던 배현진 의원이 보신 그대로 오후 6시 30분쯤에 첫 공개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럼 다음 주제로 바로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3위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지난주 목요일 저희 뉴스탑10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배현진 의원의 피습 속보를 전해드렸었는데 피습당한 지 8일 만에 보신 그대로 처음으로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 영상 그대로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승합차에서 내려서 저 송파을 지역구에서 꽤 큰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배현진 의원이 거의 주도하다시피 한 행사이기 때문에 본인 몸 상태가 여전히 회복이 덜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배현 측의 판단이고. 그 모자를 쓰고 중학생 습격범 A군에게 수십 차례, 십여 차례 해당 둔기로 가격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마 상처도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치료 회복도 있을 텐데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 많이 좀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이현정 의원 몸 상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처음에 좀 이 어떤 상처도 상처지만 충격을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일단 일찍 퇴원을 했고 집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면서 그저께부터는 이제 기자들 전화도 받고 뭐 이제 조만간 보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자유롭게 했다고 그래요. 생각보다 좀 본인이 빨리 훌훌 털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정치인이라는 또 책임감, 국회의원이라는 책임감, 무게감 이게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선거가 이제 들어가는 시점이니까 본인이 준비했던 오늘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꼭 이제 참석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앞으로 이제 어떤 평상시 같은 일정은 가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빨리 그래도 훌훌 털고 나와서 정말 다행스럽고 좀 전에 보니까 아마 김영동 비서실장인가요? 있는 걸 보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이 올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 드는데 예. 어쨌건 이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말 정치인에 대한 테러, 이 피습 참 저는 기대했던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다 이제 했기 때문에 예. 정말 국회에서 여야가 이런 것들을 좀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결의문이나 또 어떤 뭔가 어떤 이 내용이나 이런 것 정도는 한번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도 이루어지 않고 서로 그냥 남탓만 해버렸어요. 참 이런 것들이 공동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현정 의원 말씀대로 그 배현진 의원이 피습 8일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승합차에서 내리자마자 악수를 한 사람이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영동 의원입니다. 화면을 잠시 스튜디오로 돌아와 볼까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오늘 저 송파 배현진 의원의 지역 행사에는 김예지 의원, 안내겐 조의 참석하면서 또 여러 자리를 좀 빛낼 예정이기도 한데 특히 여기 보면 한동훈 위원장도 깜짝 방문을 해서 아마 이게 뭐 원래 통상적인 해당 현직 의원의 지역구 행사였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참석하진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아마 정치 테러성 피습을 당한 이후에 첫 공식 석상 그리고 순천향병원도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소속 국회의원을 찾았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가 됐을 거라고 판단도 되네요. 그럼 더군다나 이제 그 배현진 의원이 정말로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진짜 천만 다행으로 아주 이제 회복이 빠르고 크게 그다음에 아마 이제 그 배현진 의원이 정신적으로는 지금도 여러 가지 이제 두려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극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격려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배현진 의원이나 아니면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연초에 액땜 한번 크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모습을 드러낸 공개 일정은 오늘이 처음이고요. 보신 그대로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현진 의원 왼쪽에 한동훈 위원장 뭐 약간의 담소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는데 배현도 박수를 받으면서 왔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오전에 구리 전통시장을 오후 3시에 찾았다면 바로 다시 서쪽으로 좀 이동하면 배현진 의원의 지역구 송파잖아요. 저렇게 희망콘서트에 참석하고 지금 현장 화면 저희 채널A 실시간 카메라로 보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한 3, 4분 정도 먼저 도착을 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그 이후에 들어와서 바로 얘기를 했는데 카메라가 좀 흔들리는 걸 보니까 지금 현장 상황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 시작이 될 것 같아서 잠깐 뺐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었잖아요. 물론 뭐 이재명 대표 지난 2일에 비슷한 사건도 있었지만 배현진 의원 서울 한복판에서 중학생에게 피습을 당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요. 현장 목소리 잠깐만 들어볼까요? 자리로 다 이동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 인사들도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지지자들 혹은 뭐 당원 관계자와 악수를 시민들과 나누고 있는데 현장 음을 다소 좀 줄이겠습니다. 아마 이제 한동훈 위원장 뭐 추가 입장 얘기가 없는 이상 뭐 관련 얘기를 할 텐데요. 영상은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결국은 그 신경민 의원님 저희가 이재명 대표 피습된 지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했던 것도 뉴스타트 1위로 전해드린 적도 있고 오늘 배현진 의원의 저 피습 8일 만에 복귀 결국은 이제 양극단으로 갈라진 정치 테러성 피습에 대해서 저 두 사람의 트라우마 이재명 대표나 혹은 배현진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잘 극복되는지가 앞으로 총선에서 정치인들 혹은 시민들이 가져야 될 의식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제 정치인의 큰 불행이죠. 근데 대개 정치인들은 대개 이 큰 불행을 정치적으로 극복하면서 정치적 이익으로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배현진 의원이건 이재명 대표건 간에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배현진 의원도 보면은 아직 몸이나 정신 상태가 완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정된 이 행사에 그 아픈 약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참석을 하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효용을 극대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놓겠지만은 아마 지역에는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배현진 의원이 전국을 상대로 또 전 총파를 넘어서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낼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텐데 뭐 거기까지 생각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제가 좀 아쉬운 대목은 서울대병원에 있으면서 그 서울대병원까지 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전차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 서울대병원에 나오면서도 좀 그것을 훨씬 더 승화할 수 있는 그리고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그럴까 그런 걸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기를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한국 정치 또 여야 관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야가 지금이라도 머리를 좀 맞대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현진 의원에 앞서 저희 안보근 기자의 질문에 뭐 병원에서 꼼꼼히 치료를 해 주셨다. 아직 완전히 회복은 안 된 것 같다. 맞습니다. 지금 뭐 제가 뭐 당연히 의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육안으로 봐도 배 의원의 몸 상태가 아직은 회복이 덜 된 모습이 뭐 시청자분도 느끼실 수 있을 테고요. 제가 어제 배현진 의원 측과 직접 통화를 해보니 배 의원 스스로도 오늘 이 저녁 6시 공개 일정에 대해서 마음은 나가야 되는데 몸 상태가 허락할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 저희 뉴스타트 저한테 배 의원 측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예고한 대로 오늘 저렇게 일정을 참석했고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도 오늘 그 구리 전통시장 일정이 오후 3시였고 1시간 가까이 현장에 있었는데 예정된 일정은 아니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그 지역구 일정. 한동훈 위원장 깜짝 방문을 해서 저렇게 직접 격려하는 모습. 행사 시작부터 같이 배현진 의원 왼쪽에 있어서 아마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상 초유의 이제 피습 사건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정책 해석을 낳는 그 습격범 중학생 A군의 여러 그 기행들 그런 것들이
여러 몸 상태 그리고 이제 현재 국회의원을 잘 챙겨야 되는 비대위원장 스스로의 임무도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재 참석을 한 것 같고요. 모자를 쓴 채 일단 둔기로 10여 차례 습격방에 가격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 몸보다도 앞으로 있을 정치인으로서 트라우마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더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불과 23일 만에 저런 또 하나의 배의원 피습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정치권에 주는 파장 적지 않고 특히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 비롯해서 여야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이런 정치 테러는 없어져야 되고 그래서 좀 더 경호 강화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피습 후 첫 공개활동 얘기까지 오늘 현장화면 연결해서 배의원의 몸 상태를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뭐 그럼에도 몸 상태 얼굴은 아직도 회복이 좀 필요한 모양인 것 같은데 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피습 8일 만에 공개활동에 나선 거에 대해서는 이건 뭐 여야 뭐 정치권 모두 할 것 없이 모두 반가운 일일 겁니다. 배의원의 또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제가 주면 3위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정치권 이슈 나머지 얘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제3지대에선 이준석 전 대표 측, 이준석 대표 측과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기싸움이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조국 전 장관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제1야당이 민주당인데 민주당 단독으로 200석 얻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고 이준석 신당까지 다 합해서 다 모으면 200석이 될지 안 될지 그럴 정도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반윤 정치 세력이 200석을 획득하면 4월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은 저의 생각으로는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데드덕이 되면 현재 검찰도 그 데드덕을 물어 뜯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법의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 탄핵으로 가겠죠. 저 개인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셨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돌 하나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돌을 여러 개 들어야 될 것 같고 돌만 들어도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어제 말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선거가 다가오긴 다가오는 겁니다. 물론 뭐 이준석 대표가 잘나서 조 전 장관과 같이 할 생각이 없다고 하긴 했지만 조 전 장관이 이준석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냈어요.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뭐 200석 운운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는 8일이면 이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잖아요. 예.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불구속 그러니까 이 법정 구속이 안 됐죠. 맞아요. 그러면 아마 항소심에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차범근 선수가 저 감독이 이제 이 탄원서를 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저 조국 전 장관 이야기는 참 더 이상 하고 싶진 않는데 본인의 어떤 이런 사법적인 문제 이걸 가지고 자꾸 이걸 정치화시켜서 어쨌든 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제 심지어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한테까지 이제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200석이요? 무슨 뭐 의석이 그냥 마구 준다고 그럽니까? 저는 참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국민적 선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즉 자신의 어떤 도덕적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결국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아주 나쁜 정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200석 택도 없습니다. 예, 그 당사자이신 신경민 전 의원께서 나오셨으니까 이 뭐 조 전 장관 이준석 대표 물론 이준석 대표가 잘라 말했으니까 다음 한번 볼게요. 이준석 대표가 최근 인터뷰에서 개혁 미래당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 3명 원칙과 상식과 이낙연 전 대표가 합쳤던 개혁미래당이 실망했다. 윤핵관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신경민 의원의 모습도 등장하네요.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윤핵관은 힘이 있는 그 권력자였잖아요. 당내에서 뭐 뭐든지 싹 쓸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인데 지금 이 뭐 어느 당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개혁미래당이 그런 힘이 있는지 저는 일단 잘 모르겠고요. 윤핵관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뭐 말을 잘 안 들어주는다 뭐 그런 대화가 잘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 누군가를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혁미래당이 뭐 가칭이긴 하지만 하여튼 개혁미래당은 아직 지금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당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혁미래당에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지금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저는 일단 뭐 얘기 들은 바가 없고요.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만은 확인이 잘 되질 않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뭐 이것과 상관없이 가끔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만약에 지금 역사적으로 이 보수 내지는 뭐 진보를 표방하건 뭐건 간에 거대 양당은 본질적으로 질적으로는 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혁파하고 뭐 이제 새로운 당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지금 신당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 목표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정의로운 방향이고 역사에 책무감을 느끼는 대의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사소한 말싸움을 하고 네. 뭐 이걸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아, 여전히 이제 제3지대 주도권 싸움 줄다리기 얘기를 하는데 잠시만요. 그 현장에서 앞서 저희가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 이후 8일 만에 공개 활동 행보 소식을 실시간으로 현장 화면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 말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자막으로 좀 확인을 해보면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결국은 그 본인이 오후 다른 일정 취소하고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예정돼 있던 앞서 봤던 것처럼 구리 전통시장 방문 그런 공식 일정 말고도 그거 말고는 다 취소하고 오후 일정 배현진 의원의 몸 상태 체크하러 왔다. 범죄 자체보다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배현진의 방식 중 어떤 게 낫냐라는 얘기가 좀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테러 관련. 이재명 대표는 저 얘기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의 피습 관련해서 이걸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 정치 장사를 위해서 음모론을 이어가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길을 택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는데 아마 한동훈 위원장 이런저런 메시지와 배현진 의원의 오늘 저 공식 석상에서 발언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속보로만 만나봤고 실시간으로 연결했고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배현진은 이재명 대표의 길을 택하지 않았다. 오후 일정 취소하고 저렇게 배의원 지역구 한달음에 달려가서 저 메시지를 한동훈 위원장이 꼭 전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피습 8일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배현진 의원 얘기.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여장부 배현진 화이팅이란 말씀하셨고요. 얼마나 놀랐을까 건강하세요. 역시 배의원 응원하는 목소리입니다. 리더는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발전도 있는 겁니다라고 하셨고요. 선거제 관련해서 아직 신뢰가 없다는 표현까지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기 발등 자기가 뛸게 될 겁니다. 정도로 가라. 댓글 다섯 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입니다. 네, 문경의 한 공장 화재 사고로 순직한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 세간에 정말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수광 소방장의 부친이 한 인터뷰를 통해서 사고 전 일화를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구조 자격증을 따면서 이제 도민의 시민의 이제 한 명이라도 더 인명을 구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친구였습니다. 매사에 밝고 항상 긍정적인 친구였어요. 저는 오늘 여러 뉴스 가운데 이게 제일 슬프던데 그 순직한 김수광 소방장 아버지 말에 따르면 그날따라 아침을 먹자고 했고 원래 먹지 않았던 애인데 밥과 국을 함께 먹고 출근길에 보냈다. 아버지가 이렇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아침을 먹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밥과 국을 같이 먹자 해서 먹여 보냈는데 그게 마지막 가족 식사가 될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번 사고에서 희생당한 두 소방관들의 이 삶은 그야말로 사명감과 성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김수광 소방장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렵다는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하고 구조대에 자원한 27의 소방교인데요. 누군가의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날
마이 크리스마스를 반납한다라는 내용을 SNS에 올릴 만큼 굉장히 성실하고 사명감 넘치는 그런 소방관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늘 문자를 보내고 쉬는 날이면 어머니와 카페에 갈 정도로 이제 살가운 아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유족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박수훈 소방교 35인데요. 특전사 출신입니다. 나는 소방과 결혼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할 정도로 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태권도 지도사로 일할 때 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정말 성실하고 계획을 철저하게 짜오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동료들도 큰 목소리로 기합을 넣어주는 에너지 넘치는 동료였다라고 추모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 연결식이 끝나고 나면 국립대전현충으로 이동해서 안장이 되게 되는데 이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이 소방관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과 이 안전대책 그러게요. 마련에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생전 저렇게 쾌활했던 모습까지 다시 한번 이 두 소방관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날따라 아침 먹자고 하더라라는 아버지의 말이 참 먹먹하게 다가옵니다. 저희가 지금 9위까지 만나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밤입니다. 카타르 아시안컵 우리와 호주의 8강전 빅매치가 열리는데요. 특히 이 경기를 대하는 캡틴 손흥민 선수의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허주현 변호사님. 9년 전 결승전 때도 아쉽게 지면서 눈물 흘렸던 손흥민 선수인데 오늘은 눈물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환하게 웃었으면 좋겠는데요. 울보 손흥민 선수가 이 9년 전에 리턴 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9년 전에 호주와 결승전에서 붙었을 때 연장전까지 갔는데 아쉽게 이 승부에서 지고 말았거든요. 그때 엉엉 우는 모습 보였는데 이번에 막내가 아니라 주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우리 선수들 호주 선수들에 비해서 쉬는 시간이 부족해서 체력 회복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주의 늪축구에 빠지지 말고 살아 돌아오길 응원하겠습니다. 예, 저희 정리하기 전에 앞서 순위 고지가 잘못 한번 나갔습니다. 이분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 A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